새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즐겨 먹는다는 복주머니를 닮은 만두. 뜨끈한 만두국부터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군만두까지. 정성으로 빚은 만두를 한 입 베어물면 행복이 따로 없는데요. 오늘은 복을 전해주는 오래된 만두국 가게의 이야기입니다. 넓고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이곳은 전남 여수인데요. 이곳에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오래된 가게가 있습니다. 아, 여기구나. 찐만두, 군만두, 만두국. 저희 집은 모든 메뉴를 수작업합니다. 기대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들로 가득하더라고요. 뜨끈한 만두국은 꽁꽁 언 몸을 녹여주는 겨울철 최고의 별미죠.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새해기도 하고 해서 뭐 먹을까 하다가 만두국 먹으러 왔는데 저기 사장님께 직접 만두를 빚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빚어주는 것처럼 피도 두툼하고 투박한데 안에 또 속에는 당면이랑 야채도 가득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만두를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하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트림을 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투박하지만 정겨운 매력으로 한번 맛보면 반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 이제 손맛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계속 빚고 계시는 오래된 가게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80년부터 시작해서 44년째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할로윈 알바. 일해 주고 돈 챙겨라. 일대 사장님이세요. 아. 그 가끔가다 바쁠 때 나오셔가지고 일도 해주시고 돈도 챙겨가지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일대 사장님이시고 2대, 우리 3대 이렇게 되시는구나. 예. 저희들은 아침에 만두 속 만들고 만두 빚고 하루 종일. 저는 홀서빙하고 계산 담당입니다. 아. 저는 만두를 찌고 전체적으로 조리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 조리 담당. 나는 미모 담당. 자, 그럼 3대가 이어온 만두국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직접 만든 반죽을 동그랗게 찍어내서 만든 만두피에 만두소를 듬뿍 넣어줍니다. 만두피가 터지지 않게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 잘 빚어준 후 찜기에 넣어 푹 쪄주면 찐만두가 완성되는 거죠. 이제 만두국을 끓일 차례인데요. 비법 육수에 갖은 재료를 넣고 달걀물 풀어 팔팔 끓여준 후 잘 쪄낸 만두 위에 가득 부어줍니다. 여기에 김가루를 올려 마무리하면 44년 전통 만두국이 완성됩니다. 만두국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푸짐한 게 정말 먹음직스럽죠. 야, 만두국 위에 이렇게 김이 소복히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큼직큼직한 만두가 8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단무지 있고 김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8,500원입니다. 네. 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부터 떠서 맛봤는데요. 야, 이게 사골 국물이 아닌데 이제 깔끔하면서 구수하면서 시원한 맛이에요. 멸치 육수인가? 아, 이제 만두를. 드디어 만두를 먹어볼 차례인데요. 통통한 만두. 한 입 먹자마자 촉촉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당면이랑 각종 채소들로 이제 꽉 차 있고요. 약간 육즙이 팡팡 터지는 느낌? 야, 제가 서울에서 4시간 넘게 이 만두국을 먹으려고 달려왔는데 그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군만두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군만두는 우리 집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입니다. 오래된 가게 별미라는 군만두는요. 기름을 넉넉하게 넣어 튀기듯이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바삭 소리가. 네, 바삭함이 남다르더라고요. 야, 사장님, 이게 진짜 같은 만두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만두입니다. 만두국에 들어간 만두는 부들부들하니 약간 쫄깃쫄깃한 만두 있는데 이 군만두는 바삭바삭하니 무슨 후라이드 치킨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근데 맛도 약간 서로 달라요.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3대째 만두를 빚는 오래된 가게. 그럼 만두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홈오브가 이북 사람인데 네. 만두를 잘 만들었어요. 홈오브한테 만두 만드는 것을 배워가지고 네. 테이블 두 개 놓고 네 편짜리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장사. 고모부에게 배운 기술에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져 지금의 맛이 완성됐답니다. 현재는 아들 부부가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시작이 순탄치는 않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두 가게를 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형편도 어렵고 사업 자금이라든지 여러모로 잘 안 맞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게 됐죠. 눈 뜨면 이제 엄마 일을 도와야 되니까 눈 뜨면 가게 와서 일하고 지금은 나와서 독립해서 이렇게 하니까 뿌듯하고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3번에 군만두 하나 만두 두 개요. 여기에 손자와 손자 며느리도 함께하고 있답니다. 대학교 때부터 어머니 도와서 가게 도와드리다가 6년 전부터는 여기 같이 직장이 됐어요. 저도 결혼하고 바로 자동적으로 일하게 됐어요. 결혼을 한 건지 취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 힘들어요. 힘들지만 만두, 제가 좋아하는 만두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끝까지 화이팅이네. 세월이 흘러 일하는 식구가 많아진 만큼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41년 됐네요, 지금. 41년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손잡고, 엄마 손 함께 잡고 이렇게 되게 친해요, 엄마랑. 네. 손잡고 여기 와, 데리고 와서 먹었고, 네. 아이들 데리고 오죠. 저희도 이 집을 벌써 3대째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 저, 우리 아이들. 그러네요. 3대가 반한 맛의 비결은 뭘까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오자 그제야 만두를 빚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아침부터 미리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손님이 오시면 주문을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하루 종일 만두를 빚습니다. 바로 떼서 바로 한 번에 나가면 맛있다 좋지. 아 그래도 맛있어요. 네.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만두를 대접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번엔 단골 채소 가게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항상 가져가세요. 깨끗이.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라고요. 야채가 싱싱하고 깨끗해야지. 그래야지 만두 속이 또 맛있으니까. 이거를 매일 이렇게 직접 사러 오시는 거예요? 네, 예, 아침에 이래 제가 와가지고 사러 옵니다. 하나하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하는 일이지만 매일 눈으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살펴보지 않는답니다. 이게 좀 좀 더 낫네. 되게 깐깐하게 보시네요. 네, 올 때마다 조금 피곤하긴 해요. 근데 이제 말은 못하죠. 많이 피곤한가요? 이 향사가 증검을 찾듯이 네. 쏙쏙들이 골라서 갑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수사반장 느낌 나는데요? 그래요? 예. 네. 형사님 아니시죠? 그래. 전직 형사 아니세요? 이것도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거. 만두소에 들어가는 돼지고기에도 맛의 비결이 있다는데요. 앞다리살하고 돼지고기 등심을 씁니다. 그 앞다리살은 좀 부드럽고 네. 또 등심은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그 부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섞어서 쓰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잘 쓰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보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만두소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돼지고기, 양배추, 숙주, 당면, 대파, 양파. 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최상의 맛을 위해 만두 피부터 만두 속까지 매일 직접 다 만든다는데요. 웬일인지 손질한 채소들을 탈수기에 넣더라고요. 채소들 물기를 싹 없애야지 만두 속이 꼬들꼬들한 식감도 좋고 그래서 지금 물기를 빼주는 과정입니다. 저 여러 가지 재료가 다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시네요. 채소의 물기를 완전히 빼주는 것이 만두 맛의 핵심이랍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볶고 있었는데요. 만두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수작업을 고집하신답니다. 채소도 데치고 썰고 고기도 볶고 이렇게 하시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좀 미련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이니까 그대로 안 변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맛도 안 변하고 손님들도 좋아라 봅니다.
옛 방식을 고집하는 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긴 세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철칙이랍니다. 육수에도 숨은 비결이 있다는데요. 무와 팥뿌리를 넣고 특별한 재료를 더해줘야 한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밴댕이입니다. 아, 밴댕이요? 아, 네. 아, 멸치가 아니라 밴댕이를 쓰시는 거예요? 밴댕이는 멸치같이 내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오래 끓여도 쓴맛이 나지 않고요. 끓여놓으면 이게 비린내도 없이 담백합니다. 직접 말린 밴댕이까지 넣어 푹 끓여내면 시원한 국물 맛이 완성됩니다. 신선한 재료에 뚝심과 정성을 담아 끓여내는 만둣국 한 그릇. 손님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언제나 가게를 가득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바람은 뭘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 어머니 때부터 해오던 고집스러운 맛을 제가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안에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손맛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만두피 만두손 정성을 담았고 손맛을 더해서 직접 빚었죠. 꽉 찬 속만두에 깔끔한 국물만 말로는 설명할 수가 먹으러 여세요 오세요 할머니 보러 오세요 미모 담당 됐어